못 알아볼 뻔했네. 역시. 예, 안녕하세요. 밤의 여왕에서 영수 역을 맡은 천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형모양처지만 과거에 숨기고 싶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내 희주 역을 맡은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자유 얘기 앉아주시고요. 반가웠죠. 근데 예. 사실은 저희가 그때 드라마 할 때는 친하게 지내진 않았었어요. 오빠가 워낙 신인이라서. 예, 예. 근데 드라마 끝나고 나서 좀 친하게 예, 예. 가끔 보고 뭐 밥도 먹고 이러는 사이였어서 언제 뭐 작품을 한번 해볼 일이 있을까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었어요. 예. 할로윈 데이 파티 강남 클럽 사진들 그래도 희주는 아닐 거야.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2005년 때 그때 드라마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은 신이 많이 없어서 친해질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한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이제 영화에서 딱 만난 건데 막상 이게 친했던 사이인데도 키스 신을 찍으려고 하니까 예? 상당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설레이면서도. 예. 설레면서도. 예. 시나리오 안에는 키스 신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현장에서 청정문 씨가 하자고 우겼나요? 네. 이게 우겼다기보다는 아이디어였죠. 아, 이 신에서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쪽 키스 신을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예? 식의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휴대폰 한번 훔쳐봤던 적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번호, 그러니까 뭐 같이 계속 이렇게 여자친구다 보면은 예?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 뭐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 예, 그냥 예. 쿨하게? 예, 쿨하게 재밌게 그냥. 너 갈아서 이거 채운다. 욕은 할만하더라고요. 찍고 나서는 정말 너무 후련했어요. 그래서 욕하는 이런 것들 찍으면 되게 앞으로 예. 재밌겠다. 저에게 밤의 여왕이란 새로운 저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롭게 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좋은 작품을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밤의 여왕이란 신선함이다. 이유는요? 오랜만에 좀 정말 저를 신선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난 것 같아요.